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도 30도를 크게 웃돌며 덥겠습니다. 포항과 경주 영덕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저녁까지 가끔 비도 내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 영덕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는 30도를 크게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33도를 넘나들겠습니다. 정체 전선이 차츰 북쪽으로 더 이동하면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곳곳으로 비 소식도 있는데요. 오전부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포항과 경주에는 오후까지, 영덕과 울진은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분포로 울진은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0도에서 34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던 강풍특보는 오늘 낮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22도에서 23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7도, 독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덥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1일 포항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는데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에서는 기존에도 동물학대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 사체도 여러 번 발견됐습니다. 동물학대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어 인근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범 대책이 시급합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발견된 고양이 사체. 범행은 대범하게도 대낮 아이들의 학교 시간에 발생했고 CCTV 영상도 확보됐지만 경찰은 일주일째 범인의 윤곽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와 1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고양이 먹이를 주지 말라며 포항시를 사칭한 경고문까지 발견됐습니다. 굉장히 고의적으로 본인의 혐오를 드러내는 부착물을 여기다 두고 간 걸로 보이고 주민들은 기존에도 동물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1월에는 범행 장소 옆 빈집에서 피를 토한 고양이 사체 10여 구와 함께 병에 담긴 농약이 발견됐습니다. 또 학교 정문 앞에서 고양이 급식소를 파손하는 남성이 CCTV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미제로 처리했습니다. 급식소 파손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했고 한데 경찰에 몇 번을 신고했거든요. 근데 단 한 건도 범인을 잡아낸 적이 한 건도 없어요.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벌어진 장소는 모두 인근 초등학교 통학로와 연결돼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시간에도 어떠한 보호 조치 없이 범행이 발생한 통학로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하나 오더니만 아줌마야 저거 막 고양이 매달려 있고 막 그리고 이 길로 아들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아들이 막 무서워하고. 학계에서는 상습적인 동물 학대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존재들이기 때문에 동물들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그 행사했었다면 지금 뭐 통학로 중심으로 해서 또 아이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하지만 행정기관은 경고 현수막을 붙이거나 야간 자율 방범대 운영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일선 경찰도 관련된 매뉴얼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동물 학대 범죄에 따른 2차 범죄 예방을 위해 법적 제도적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지난해 굴뚝 자동 측정 기기가 부착된 67개 대형 사업장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제철 제강업이 79%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제철 제강업은 79%인 1,614톤의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했고 뒤이어 발전업이 9%로 1,217톤, 석유화학 제품업이 3%인 412톤의 순이었습니다. 배출량 상위 업체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1,306톤, GS E&R이 812톤, 포스코 케미칼 포항화학이 476톤,
OCI 포항공장이 410톤, 김천에너지서비스가 304톤이었습니다. 경북 지역 67개 대형 사업장의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3,500톤으로 전년보다는 약 27% 줄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출자 출연기관 산하 공공기관을 분야별로 한 곳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포항과 김천 등 3개 도립병원은 경북대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의료 격차와 인력 부족 문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엑스포와 콘텐츠진흥원 등 문화 관련 기관을 문화재단 산하로 두고 환경연수원과 교통문화연수원, 농민사관학교 등 5개 교육기관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한편 경북도 산하에는 28개 공공기관이 있어 방만한 경영과 함께 낙하산 인사, 측근과 비전문가 인사 등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산림청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불 피해 응급 복구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 지역은 울진과 영덕, 고령, 강원 삼척 등 9곳입니다. 점검반은 한 달에 2번 현장을 방문해 응급 복구 사업 추진 현황 실태와 배수 사면 안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산업부와 국토부가 주관하는 경북 산단 대개조 포항권 사업 비전 선포식이 어제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사업은 청정 금속 소재 산업 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오는 2025년까지 5,800여억 원을 들여 30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포항의 노후화된 산업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온실가스 10%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른 데다 환율마저 뛰면서 손해보지 않고 팔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지역기업 10개 가운데 9개 업체는 환율 변동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속재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영천의 금속 가공업체입니다. 원재료 가운데 30% 이상을 중국에서 달러를 주고 수입합니다. 환율이 최근에 1달러에 1,300원을 넘기자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1달러에 1,100원을 기준으로 잡고 영업해오고 있어 수입 물량을 줄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원자재 가격이 50% 이상 상승한 가운데 환율마저 오르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때문에 아주 죽을 맛이죠. 가뜩이나 그 국내 경기도 어렵고 원자재가 많이 상승해서 어려운 상황에 환율까지 올라가지고 이게 우리 중소기업은 엎친데 더 진격이에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최근 지역 제조업체 2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자재 상승과 환율 상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했습니다. 환율이 올라 수입비용 증대로 부담이 커져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업체가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업체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섬유, 자동차 부품 등에서 환율 상승에 따른 피해가 다른 업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컸습니다. 응답업체의 83.7%는 환율 변동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지역 제조업체들이 환율 변동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환해진 전략을 알려주던가 또는 환변동보험 가입 방법 등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을수록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비용 부담도 큰 만큼 정부가 세제 지원과 수출입 물류비 지원, 금융 지원 등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갑자기 진입해오는 차량에 놀라 주춤하셨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다음 달부터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일 경우 진입하는 차량은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 6달 가까이 경찰이 계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행자가 있는데도 횡단보도를 달리는 차들이 적지 않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채 건너기도 전에 차량이 우회전해서 들어옵니다. 책가방을 메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 앞을 오토바이가 스치듯 가로지릅니다. 신호등은 녹색불로 바뀌었는데 아무리 우회전 차량이지만 그래도 사람이 우선인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기를 안고 가게 되죠.
안동 태화동의 한 교차로에선 지난 1월 녹색 신호 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10살 어린이가 우회전 해오는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숨진 보행자는 25명, 다친 보행자는 무려 967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 12일부터는 모든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정지 의무가 시행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일 경우 보행자 신호에 상관없이 차량 운전자는 무조건 멈춰서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서 대기하고 있더라도 멈춰야 합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개정안 시행에 경북경찰청은 온라인 카드뉴스, 현수막 등으로 홍보를 벌일 계획입니다. 과식금 범위 내에 뛰어오고 있거나 또 횡단보도 앞에서 고개를 돌려 좌우를 확인하게 하는 등 이런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보행 의도의 확인 및 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보행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경상북도가 물가 상승이 가파른 만큼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시내버스와 택시요금은 이미 동결을 결정했고 도시가스 요금도 정부의 도매 요금은 인상되지만 지역가스 공급회사의 공급비용은 다음 달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동결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등이 반영된 정부의 도매 요금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역가스 공급회사의 공급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경상북도는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값 등도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구시대 유물인 관사를 없애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결국 도지사 관사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도청 신도시 단독주택 용지에 개인주택을 짓고 완공되는 대로 현재 관사로 쓰고 있는 대외통상교류관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사를 할 때까지 본인이 직접 부담해온 기존 관리비 외에 합당한 사용료도 지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사용 실적이 없어 방치돼 있던 도청 신청사 대외통상교류관의 게스트하우스를 관사로 사용해 왔으며 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경북에서 유일하게 2022년 대한민국 조리명인 11인에 선정된 경주지역 수상자 2명에게 음식문화 향상에 기여한 유공으로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수상자인 수림회 박미숙 대표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 궁중음식 전수자이며 평양냉면 윤영선 대표는 전통 냉면 기술을 3대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 영덕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에는 30도를 크게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체감온도는 33도를 넘나들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차츰 북쪽으로 더 이동하면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곳곳으로 비 소식도 있는데요. 오전부터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포항과 경주에는 오후까지, 영덕과 울진은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7도 분포로 울진은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0도에서 34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던 강풍특보는 오늘 낮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22도에서 23도 분포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7도, 독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덥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